오늘 설교 제목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끝난 후에 재직분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 재능대로는 현대인성경 공동번역에서는 능력에 따라, 또한 세 번역에서는 각각 힘에 맞도록 이렇게 달란트를 주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들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배로 남기고 한 종은 그 주인의 돈을 땅 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종들은 누구냐 하면 성도들. 그리고 금은 누구 것이냐 하면 주님의 거예요. 자, 오늘 이 금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물,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제가 86년도 4월 8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치부 아이를 하나를 데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을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재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청직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타국에 돌아와 종들이 장사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셈을 하셔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작은 일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복을 하고 있느냐? 20절을 보니까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본문 22절을 보니까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23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주인이요 나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새 번역에서는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분임을 알고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일은 하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칭찬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나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충성했을 때 이익을 배로 남겼을 때 차등 없이 똑같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대로 은사와 직분을 받았을 때 달란트를 받았을 때 바로 가서 충성할 때 똑같은 칭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수백만 명을 주님 앞에 이끌고 있는 그 대전도자 빌리그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나 여러분 시골에서 가장 몇 사람 두고서 몇 사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충성하는 자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똑같이 칭찬을 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전도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뭐 성가대원이나 할 것 없이 또한 평신도일지라도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똑같은 칭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소 안에서 그 감옥소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소 안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 이 먼저는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두가 다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120명이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모이게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야, 증거.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에 이 충성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누누이 증거하고 계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했어요. 누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에 아멘 했어요. 아멘. 하나님 능력 주신 대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우리들은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들과 같이 바로 가서 주님을 위해서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셔요. 본문 21절 23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를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이제 내가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그를 보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보시고 인정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셔요. 그냥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거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요, 은혜 받기 전에 참, 지금도 그렇지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말재주 없고 글재주 없고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말이에요. 정말 말재주 글재주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자예요. 나는 남편 그늘 속에서만 있어야지. 내가 두세 사람만 있어도 의사 발표를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에서도 증거하고 만민이도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986년도 8월 13일 날 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요. 그래가지고 당장 일어났어.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민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힘닿는 데까지 전하는 거예요. 힘닿는 데까지. 그래가지고서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서부터 7장을 읽는데 제가 가슴을 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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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받아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일어선 거예요. 제가. 바로 이 선을 일어서서 반상회 때 가서 증거하고 그리고 친족들을 모아가지고 2시간 동안 간증 집회를 한 거예요. 집에서. 거기다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각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 여러분. 한 시간만 해달라 해도 2시간씩 막 간증을 했어요. 제가. 아, 그런데 한 달 반 되었을 때에 우리 성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림교회가 제가 집사 때요. 엉터리 집사가 은혜 받아가지고 1986년도 9월 28일 날 성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자실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신 그 신학교에 나를 이끌으신 거예요. 이끌어.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5월달에 아,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단을 지켜라. 주일날 대낮설교 네가 한 편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아,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서 90년도에 90년도 5월달에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무슨 뭐 신학 뭐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 편에 생명을 거는 거야. 설교 한 편에 한 편만 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위가 이왕대 목사잖아요. 전도사 때 우리 사위가 다 해서 저녁 설교도 다 하고 새벽 설교도 다 하고 코피 날 정도로 이가 그렇게 충성되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아, 근데 자기 교단이 이제 통합 측이라고 거기 가서 일을 해야 안수를 받는다고. 그래서 갔잖아요. 그래서 참 큰일 났구나.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세계복음화 여격자 협의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단체, 저 단체, 이 단체, 저 단체 가가지고 충성 헌신하고자 작정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근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여기 와서 기도는 저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성 강사단 단 이것을 세우게끔 만드신 거예요. 2008년도에. 그리고 2012년 1월 30일 날 세계봉사연합회가 세워졌어요. 남정도는 내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하는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작은 일에 설교 한편에 목숨을 걸었더니 이와 같이 역사가 일어나고 방송 설교를 하게 되고, 나는 여기 방송 설교는요, 제가요 목숨을 걸어야 돼. 내가 죽는 날 죽기 전까지는 방송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돼. 내가 힘이 없어서 딴 소리 나올 때는 이렇게도 쳐버리지만 내가 있는 한, 여러분 지금 현재 성림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큰 뜻을 이루실지는요,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요셉에게도 큰 그 꿈을 두 개를 주셨잖아요. 자기 볕단은 딱 이루시고, 열한 볕단은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을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다. 이 말씀이요, 13년 고난 끝에 애굽 국무총리가 되고 22년 만에 이런 다 형들이 와서 납작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성님께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역사 속에 있어요.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니라.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을 잘 도와서 한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또한 우리에게도 맡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크고 자서 크어지는 것이도 아니고 높고 자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때 반드시 높이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 그 이상 뭘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칭찬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큰 일도 맡겨요. 나 같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 세 번째는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3절에 보면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래요.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랄 때 막 울어 퍼대고 막 그랬을 때에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한다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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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해서 이거 이렇게 돌보지는 못해도 나는 만민에게 땅끝까지 내 증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3절로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도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평강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평강하죠. 아, 평강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평강해요. 기쁨이 넘쳐요. 아무리 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길지라도, 뭐 그 길이 험하고 험한 가시비 밭길일지라도, 뭐 환난, 고난, 고통, 조롱이 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이 평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말이요, 그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사방의 우격싸움을 당해도 말이에요, 이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감옥서 안에서, 로마 밖에 있는 그 감옥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뭐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가 살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는가 한번 살펴봐요. 이 역시 말이에요, 주인의 부름을 받은 자요, 재능대로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입니다. 그는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은 거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요. 자기의 합리화를 위하여서 가진 핑계를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24절 보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은 사람이란 핸드릭신 성경 주석에 보면 무정하고 모질고 냉혹하며 엄격한 사람이래. 그래서 두려워하여, 25절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탈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던 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9절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네. 이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사십니까? 썩어질 것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도요, 저,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면류관 있잖아요. 이 면류관도 썩을 면류관이래. 썩을 면류관,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이 썩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하면서 막 달려가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는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서 영생을 얻어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충성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사실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기 때문에 그 재능을, 은사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응? 그리고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서 열 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리시잖아요. 응? 또한 무익한 종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을 30절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30절만 읽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말이에요. 특히 오늘 재직분 임직을 받는 자들은 정말 맡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한 앞으로 또 큰 일도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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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